어머니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40대 남성의 패륜 범죄가 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됩니다. 어머니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8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6년 전 동거녀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박 씨의 어머니까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8년 전 병원 치료를 받던 박 씨의 어머니가 퇴원한 날 계좌에서 적금 1,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모친의 수술 비용 부담과 적금 욕심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모친에게 꼬박꼬박 지급된 기초연금도 가로챘습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 백골로 발견된 모친 시신은 봉안당에 안치돼 있습니다. 현장 검증의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어머니가 안치된 봉안당을 찾아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내 차례 하나 나왔다며 빨리 사형시켜달라며 뒤늦게 범행을 후회했습니다. 무료급식하는데 거기 가서 먹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동량하고 절 교회를 다니면서 동량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연명했다. 박 씨가 바다에 유기했다는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